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 오늘 영상은 온라인 레슨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입니다. 먼저 저에게 온라인 레슨을 신청해 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게 허락해 주신 저희 멤버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레슨 프로그램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제 채널에는 테니스 발전에 도움되는 드릴을 담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수준이 어디인지 몰라서 어떤 드릴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 영상 중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영상을 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영상을 제가 보고서 그에 맞는 드릴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그거를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레슨이랑 그 다음에 온라인 레슨이랑 장단점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발전시킬 수는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 그 온라인 레슨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용섭씨, 제가 포핸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저랑 그 포핸드를 지금 비교해 볼 건데요, 이게 그 어플이에요. 온폼이라고요. 테크닉을 비교해 줘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지금 제가 연결을 시켜 놨어요. 컨택 포인트에서부터 이제 뒤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스플릿 스텝을 해요. 예. 네. 하고서 이제 뭐 라켓 세우는 거. 근데 이제 용섭씨 공이 좀 더 빨라요. 보시면은 공이 먼저 날라오죠. 네, 시야예요. 그래서 먼저 빠르셔서 좀 먼저 빨리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컨택이에요. 컨택 같은 경우는 응서씨는 저보다 좀 면을 좀 많이 여네요. 그러니까 공에 적응하기 위해서 면을 잘 만드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맞추고서 팔로우스루를 이렇게 가요. 저는 스핀을 많이 걸고 영서씨는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밀어내시네요. 보면요. 네. 그리고서 왼손도 잘 맞춰주고 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좀, 여기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뭐냐면은 보통 제가 이제 그 왼손 오른손이 같이 투핸드 같이 회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 영상에서요. 근데 이제 보통 왼손을 잘 쓰시는데 마지막에 왼손이 약간 당겨서 밑에서 있고 오른손만 이렇게 쫙 뻗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손으로 치는 느낌이 나중에 강해져요. 예. 다시 마지막에 잡긴 했는데,
어쨌건 이거를요, 제가 보니까 한, 아까 랠 영상 보니까 한 5개 중에 한 4개는 거의 안 잡으세요. 근데 저는 5개 중에 하나는 안 잡는데, 그 제가 이따가 그 레슨 제가 설명한 동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그 보시면은 안 잡는 경우는 세게 치거나 멀리 칠 때는 안 잡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게 치거나 멀리 친건 아닌데, 아니면은 상대방 공이 되게 세게 날라왔을 때 공을 끊어 칠 때, 네, 그때는 좀 이렇게 잡아주진 않는데, 그런 경우 아닌데 이렇게 안 잡는 거는 이제 한 손으로 많이 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전을 더 크게 못 쓰고, 그럼 밸런스도 좀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단계에서는 왼손을 딱잘 잡아주면서 고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포핸드를 아까 많이 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네. 예, 공도 잘 치시고, 예. 오히려 저보다 포핸드 스윙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왼손도 여기까지 잘 썼는데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는 딱 잡아주고요. 예. 뭐 다른 뭐 특이사항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왼손을 잘 잡아주고 버티고 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연습 시 제가 포핸드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테크닉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준비 동작하고 왼손 피고 이러고서 가이드 해주면서 여기까지는 잘해요. 잘하는데, 영섭 씨가 공칠때한 10개 중에 6, 7개는 치고 나서 왼손이 잡아주는 것 같은데 안 잡고 이렇게 해요. 마지막 그 영상 궁금한 것도 약간 이렇게 치고 가거든요, 왼손이요. 이렇게요. 보면은 저는 10개 중에 한두 개는 안 잡아요. 근데 대부분 다 잡아주려고 이렇게요. 예전에 제그 영상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숄더 로테이션이 일치가 잘 돼야지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세게 칠수록 이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니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잡는 느낌은 왼손 피고 공이 왼손이 이렇게 앞으로 가이드 주면서 이렇게 잡아오셔야 돼요. 그 영상 분석에는 저는 이렇게 같이 당기는 느낌이지만 일단 연습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얘가 기계적으로 좀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같이 회전되는 느낌을 칠수 있어요,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요. 네. 그래서 모든 테크닉을 왼손을 이렇게 뻗었다가 같이 가이드해주면서 잡아주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들은 안 잡아줘요. 보통 선수들이 이제 이게 완벽하게 숙발된 선수들이 안 잡아주는 경우는, 공이 막 엄청 빨리 와서 이렇게 불락될 때, 네. 어쩔 수 없이 딱 돼야 될 때, 또는 내가 공을 딱 잡았을 때, 세게 칠 때거든요. 세게 친다는 게 멀리 칠때 선수들이 스윙 벌어나가는 게 넣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놓더라도 우리는 엔딩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이 왼손이 이게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래서, 딱딱딱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오목할 때는 더 이렇게 크게 크게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스윙도 멀리 가고 훨씬 좋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인 부분은 가끔가다 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피키피 얇게 이렇게 네트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핀을 걸어서 아시겠지만 맞추면요. 이게 면을 빨리 엎어주면은 되게 얇아져요. 근데 간혹가다 공이 막 뜯어져야 미리 엎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엎어주는 동작은 공을 충분히 밀어내고 나서 엎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와이퍼 스윙이라고 해서 우리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러면 더 스핀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고 나서 이게 일어나는 거지 얘가 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팔꿈치가 들려버리면은 네, 면이 얇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감각적인 건데 항상 내가 면이 얇아지면은 내가 손목을 빨리 엎었구나. 팔꿈치를 빨리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추고서 엎어주든지, 맞추고서 더 이렇게 쭉 밀어줘도
네, 더 두껍고 힘있는 플랫 포핸드로 칠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핸드냐 안 좋은 포핸드냐는 뭐 코치들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일 했었고 되게 한국에서 많이 성공하시는 코치님들은 대부분 이 어깨 회전에 일치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뭐냐면요, 이 어깨가 이렇게 같이 회전이 되네요. 그래서 왼손을 쓰면은 보통 이렇게 처음에 처음 동작,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캐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선수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선수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스탠스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먼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힘의 방향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약간 투핸드 같이요. 라켓을 놓으시면요. 자, 이건 어디로 가죠? 네. 똑바로 가운데로 갑니다. 네, 여기는요. 네, 이제 크로스로 갑니다. 네, 여기는요. 네.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 저기 에드코트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 동작을 이렇게 하시고 왼손을 핍니다. 펴서요. 왼손이 힘의 방향을 이렇게 같이 스윙을 가이드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 포핸드 스윙. 아시죠? 하나, 포핸드 스윙. 크로스는요. 하나, 포핸드 스윙. 아시죠? 하나, 포핸드 스윙. 백핸드 쪽으로요. 하나, 에드코트로는 스윙. 아시죠? 하나, 스윙. 그래서 이 왼손이 정말 트렌드 같이 처음 동작하고 회전 방향이 내가 치는 방향으로 얼라인을 맞추고 나서 나중에 다르게 이제 왼손을 잡아 당기면서 쓰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왼손을 이렇게 쫙 뻗어서 당기는 이 힘에서 힘이 나온다고 이거를 생각하셔서 다들 그렇게 치시는데요. 이거를 바로 배우자마자 잘 치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먼저 이 숄더 회전을 정렬을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왼손을 당기면서 이 힘을 만드셔야지 이 왼손이 먼저 이렇게 제대로 안 도는 상황에서 같이 숄더 로테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하면은 공의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칠 때는 이렇게 왼손, 크로스 칠 때는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